기업들도 셧다운 불안감에 초긴장 상태입니다. 현대제철 공장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해 공장 가동을 멈추게 됐는데요. 기업들은 방역 수위를 최상위로 올리면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현대제철 인천 공장에서 1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원 2,80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오는 23일까지 공장 가동을 중단합니다. 이번 가동 중단으로 빚어지는 생산 차질 물량은 총 17,000톤입니다. 기업들은 국내외 생산 차질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 등 해외의 생산기지를 보유한 한 배터리 업체는 현지 당국의 방역 지침보다도 까다로운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이 출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코로나 검사를 받아서 음성 확인이 되어야지 공장에 출입할 수 있게 하는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들은 사람 간의 접촉 자체를 최소화하는 조치도 내놓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재택근무 비중을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했고 삼성전자는 오후 6시 이후 법인카드 사용 자제령까지 내렸습니다.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생산직군의 경우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은 사업장 자체 백신 접종을 통해 확진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생산 차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매출이나 뭐 이런 직접적으로 타격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 스스로도 대응 전략을 마련을 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4차 재확산에 따라 기업들의 방역 긴장감도 최고조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윤성훈입니다.